오늘 발표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통해서 주가가 레벨업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올해 사우디로부터 최대 규모의 수주를 받아온 기업이기도 한데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수주액도 굉장히 좋았지만 오는 4분기도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네옴시티 건설 공사뿐만 아니라 디리아 개발 사업까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매달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형 수주는 모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올해 수주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초과할지 다음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4분기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으로 모든 수주가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디리아와 관련해서 이 유적지 신도시에도 본격적으로 수주를 따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2분기에서는 3억 달러 가까이 받아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때 전년 대비 수주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2억 불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7% 넘는 이 수주 증가액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줬고요. 11만 5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대 하락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85,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5,0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근당 보도록 할 텐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K-CAP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위궤양 치료제인 K-CAP 계약이 내년에 재계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재계약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1,2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R&D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약 출시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PER은 내년에 뭐 20배 그리고 30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PER 15배 이하로 점쳐지기 때문에 현재가 저평가 구간이다. 장기적으로 좋은 관점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현재 15만 원 선으로 제시를 받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종근당 전장에는 다른 바이오주들과 같이 좋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4.5% 오르면서 127,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 하락 반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6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